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네. 시사 상식도 배워보고, 네. 우리가 면접도 대비하는 시간이죠. 네. 취업엔 시사 콕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콕콕 찍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사평론가 최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더 즐거운 시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독 이 시간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간 통해서 시사를 쉽게 배우다 보니까 이 시간만 기다리고 앞에 계신 분들 많다고 합니다. 최현 씨가 인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자, 그런데요. 2월 이제 벌써 중순을 넘어서서 2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날씨가 아직도 좀 쌀쌀합니다. 근데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를 보니까 이 날씨만큼이나 아주 썰렁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예. 바로 삼성과 애플의 이 분쟁을 오늘 다루실 거죠. 이 삼성과 애플, 애플과 삼성의 이 특허권 둘러싼 싸움을 보느라면 네. 이게 무슨 유치원생 다툼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편으로 봐서 그야말로 생사를 건 그 치열한 전투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소송전을 벌이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두 회사 삼성과 애플. 애플과 삼성의 현재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서 나날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사상식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개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왠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저번처럼 이렇게 숨차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예. 너무 숨차었습니다. 네, 네. 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전투를 벌여왔는지 네. 특허소송 때문에 말이죠. 네. 그걸 한번 알아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그 재미있게 이렇게 어떻게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심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일단 우리 상은 씨와 재권 씨의 역할을 좀 분담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중간에 심판을 보겠습니다. 아. 네. 자, 상은 씨는 애플 양. 네. 네. 그리고 재권 씨는 예. 삼성군. 삼성군. 예, 저는 변사 하겠습니다. 변사요? 네. 자, 예. 삼성군과 애플 양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애플 양? 네.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네. MP3 스마트폰 최대 부품 고객으로 만난 지도 참 오래됐네요. 아, 그야 뭐 워낙 삼성군께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뭐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아, 이때 애플양과 삼성군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랑이 새록새록 깊어가고 있었는데 그 관계도 깨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바로 삼성이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을 출시하는 바람에 애플량이 왕창 삐지게 되었으니. 아니, 삼성군, 이게 뭐예요? 에? 지금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이 제가 만든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디자인은 그대로 베낀 거잖아요. 아니, 애플량. 네. 그건 오해예요. 아니 네.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 이렇게 뭐 네모나면 다 본인 거라고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삼각 네. 김밥은 제 겁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제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아니, 보시죠. 보여주세요. 예, 네. 보세요, 뭔가요? 증거. 네. 여기 있어요, 증거. 네. 아니, 이게 뭐죠? 자, 이 그림에서 두께가 얇고 넓적한 이 직사각형 모양, 뭘로 보입니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패드만의 디자인을 하고 예? 주장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아니, 저게 진짜 68년에 나온 영화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아, 어쨌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제 걸 다 베끼신 거잖아요. 삼성군, 죄송하겠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애플양하고 사이 정말 좋게 지내왔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요구할 건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뭘 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 네. 3G 기술폰에 들어간 거 있죠? 네. 로열티 내놔. 내놔라고, 로열티. 로열티요? 네, 저 5%. 아니, 왜 그걸 내야 되죠? 5% 저... 내놔! 5%. 5%나요? 예. 아니, 그건 너무 비싸요. 욕을 하실 거면 뭐 처음부터 욕을 하시던지요. 이제 와서 뭐 가만히 계시다가. 네, 2010년까지 가만히 계셨잖아요. 네? 네. 아니, 그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2.4%라도 네? 되세요. 2.4%라도! 예? 아니. 아니, 당신에도 저 우리가 저기 삼성 갤럭시가 저 탄력 받으니까 그거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질러시, 영어로 질러시, 질투. 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나올 이런 식으로 거예요. 나오면 정말 곤란해요, 삼성군. 네, 이렇게 통신 관련 특허를 가지고 저희를 공격하면 정말 우리 통신 전체, 통신업계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디 두고 보자고요. 갈 때까지 가자고요. 네. 아, 1%라도. 아, 눈물 없이는 네. 볼 수 없는 애플양과 삼성군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 이 시너지 효과를 좋아했다. 작년 결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전 세계에서 혈투를 벌였으니 올해도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봅시다.
네, 아, 이 전체 구성과 각본과 모든 역할 분담까지 다 최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나는 이분 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니까요. 무슨 전체 이 작품 연출가 같으세요. 맞아요. 예. 오디세이까지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시사상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낸 곳은 아마 전 세계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이 이제 팍팍 들어, 그냥.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께 이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정말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본 것인데요. 네. 일단 삼성과 애플이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죠. 예,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그 사이가 좀 깨졌다는 그러게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처분 신청 결과 놓고 국내 기업인 삼성의 유리한 해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착각입니다. 예. 특히 작년 9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 제품 판매 금지 결정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애플의 주장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국내 언론들이 사실상 삼성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경광해부고요. 일단 팩트부터 보죠. 아까 보셨듯이 애플은 삼성전 MP3 부품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스마트폰 네. 경우 9억 달러라는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을 삼성에서 출시하면서 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하면서 이 서로 간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플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정말 놀란 게 예. 아까 영화 보셨죠?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예. 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와. 아니 저도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8년도에. 예, 68년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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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럼 요거는 삼성이 주장함으로써 조금 더 유리해지고 뭐 이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유리해졌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이후에 삼성이 굴욕을 당합니다. 이 독일과 그 유럽 무역의 신장인 네덜란드에서 예.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죠. 아이고. 이 때문에 박람회에서 이틀 만에 예, 쫓겨납니다. 예. 삼성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전쟁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때 잡스 선생이 예, 카피캣 이렇게 놀리죠. 놀려도 꾹 참았습니다. 왜냐? 최대 고객이니까.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 애플이 삼성과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야 삼성이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하면서요. 예, 이러면서 아이폰에 들어간 3G 관련 삼성의 기술 특허당 로열티 5%.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5% 내놔요. 예. 애플은 비싸다고 당연히 거부하죠. 예. 삼성은 애플의 3G폰 판매 금지 요구하면서 로열티를 2.4% 낮췄지만 애플은 프렌드에 위반된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짚고 넘어갈 시사상식 프렌드입니다. 야, 아니가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잖아요. 네네. 친구 프렌드.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 프렌드는 네. 그 영어 약자인데요. 네.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입니다. 프리하면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이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스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에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가 없는 다른 업체, 그러니까 자기 애플 같은 네네. 이런 업체가 이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걸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제품 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제도인데요. 네. 특허 기술을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불공정 반독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프렌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점을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 예,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와중에 잡스 선생이 돌아가시고 네? 그 아이폰 5가 나올 줄 알고 이제 이 출시일까지 뜨면서 폰 매장 예약까지 했어요. 근데 예. 알고 보니까 아이폰 5가 아니라 4S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플 주가 하락하고 애플은 희대의 사기꾼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애플과 삼성과 관련된 소송의 팩트입니다. 네. 이것 또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네.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그렇게 잘 되게 줄이셨어요. 네. 복잡합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 애플이 잘 지내가지고 네. 이 잡스께서 이렇게 많이 잡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정말 네. 많이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애플이 왜 소송 말고 다른 방법 없냐? 네. 충분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이미지도 있고 또 왜 극단적으로 소송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뻔한 답이 아닌 다른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 씨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첫째, 애플이 삼성에 딴지를 거는 이유. 특허권 보호.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죠. 예. 예. 아까 얘기해놨던 그 카피캣 막 이렇게 놀렸던 거. 모방이나 흉내쟁이의 의미를 넘어서 카피캣이라는 단어는 범죄나 자살 등의 방법을 모방해서 수행하는 좀 음흉하고 예, 좀 뭐 폭력적인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잡스가. 예, 아주 강력하게 삼성에 대해서 특허권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애플이 이 삼성에 딴지를 건 두 번째, 바로 안드로이드 진영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애플 운영체제는 iOS입니다. 그런데 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은 미국의 반독점법 때문에 구글한테는 딴지 걸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진영의 대표주자인 삼성을 택했다.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애플이 자신을 겨냥한 특허권 공격을 미리 막으려고 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애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잡스의 선물이었다. 라는 풀입니다. 왜 잡 선생 그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 예, 바로 그 이 애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친 거죠.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협약으로 보험을 들어놨고요. 애플은 대만의 반도체 칩셋 회사인 이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촉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과 그 애플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네네. 예, 현재 싸우고 있지만 왜냐하면 애플은 이미 안정적인 자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품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뭐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스가 떠난 뒤에라도 애플사가 가져야 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잡스가 이 CEO를 떠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애플과 삼성의 소송, 이 혈전. 예. 언제쯤 끝날까요? 예, 지금까지 소송 방향을 봤을 때 애플과 예. 삼성의 그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름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것도 예상이니까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간 둘 다 공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지 잘 알고 있죠. 이 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삼성 상장에서 이거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단계 A 단계는 애플의 소송 직후 삼성이 취했던 전략적 스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과 싸운다는 부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A 단계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B 단계. 이래저래 다음 수순을 가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 등 공격적인 맞대응이 필요하다. 네. 바로 지금 2단계입니다. B단계가 바로 지금 이 과정을 과정을 걷고 있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 C단계는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아한 악수. 아, 우아한 악수.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통해서 극적인 타결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문제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삼성과 애플 특허 관련된 그런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으로 나온다면 그렇죠. 면접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 작년 4월부터니까요. 비교적 네. 최근 사례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례이고 또 면접 질문 중에 경제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오고 IT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정의와 개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저작권 개념. 네. 예,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 표현한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라는 네. 게 저작권이거든요. 그렇죠. 분쟁도 많고 말들 많고 표절이다 뭐다 해서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저작권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을 참칭하는 카피라이트를 지칭하는 예, 카피라이트 반대에서 패러디한 것으로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 지식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토로 하는 예, 운동을 가리키죠. 어떤 질문이든 또 어떤 답이든 21세기 IT 최강국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핵심적인 개념 잡기, 두 번째 면접관의 의도 파악하기,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기. 이것이 중요하니까 평소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시청하신 우리 구직자분들은 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면접을 아마 잘 보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오늘 그 변사 아주 잘하시던데 네. 변사 버전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취업 성공의 모든 것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 취업엔 내일보다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